사실 이제 증상이 심한 환자들도 있고 뭐 이런 환자들이 다 이제 좋아진다라고는 이제 병원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환자들마다 느끼는 뭐 정도도 다르고 이게 좋아지는 것도 객관적인 좀 수치가 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증상 개선을 객관적인 수치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3년 동안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학회에도 보고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영유 증상이 치료 초기부터 해서 급격하게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영유 증상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심장이 약해지면 연하곤란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삼킴장애라는 그 증상도 치료 초기부터 2주, 4주를 경과하면서 굉장히 빨리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이 체기가 있고 복부가 굳어져 있으면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을 저희들이 알고메타라는 검사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네. 측정을 합니다. 압력이 그 1.6이라 낮은 압력에도 통증이 오는 경우는 체기 심한 건데 그것도 좋아지고요. 네. 복부 통증 같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같은 증상도 치료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전신 증상도 같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14일 동안 이제 2주 동안 개선된 수치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이제 저희가 수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위질환, 소화장애 뭐 이런 것들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왜 그런지 이게 담적에 의한 병이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뭐 그런 사실이 있을까요? 어떤 뭐 자료라든가? 자가 검사를 네. 위해서는 진단과 검사 필요하겠지만 환자 시청자분들이나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소화기 증상 5가지와 전신 증상 11가지인데요. 보시면 네. 체하니까 명치 끝이 답답하고 아프고 역류가 되고요. 잘 체합니다. 한번 이게 보인도 몇 가지는 해당되는지 네. 체크해 보세요. 하실게요. 잘 체하고요. 네. 담이 자꾸 머리로 가기 때문에 심장으로 가기 때문에 울렁거립니다. 가스가 잘 차고 항상 속이 더부룩해요. 밥 먹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많이 먹고 조금만 먹으면 시간 지나면 막 더부룩한 거죠. 네. 그다음에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을 보이게 되고 다음 영상을 보시면 독소가 머리로 가기 때문에 머리가 자주 아픕니다. 보통 MRI나 CT를 찍어도 별 이상 없는 환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주 어지럽습니다. 이거는 이제 독소가 머리로 가고 심장이 떨어지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망증이 좀 심해져요. 그래서 네. 치매가 올 수 있는 원인이 악화된 원인이 될 수 있고 수험생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또 얼굴색이 네. 누렇고 검어지고 기미가 낀다. 얼굴이 지저분해진다는 얘기가 또 있고 담이 많은 분들은 눈이 다크서클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게 독소가 눈으로 가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건조하고 침침해서 통증이 생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구강질환이라든지 상기도 증상이 없어도 입에서 냄새 나는 경우가 많고 자주 피곤하고 또 식곤증이 오는 경우도 많고 뒷목이나 네. 어깨가 잘 뭉치고요. 옆구리나 등통도 담이 많이 걸려요.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냉이 많다거나 방광염이 자주 온다거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소변 장애가 오는 경우가 꼭 전립선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담독소에서 오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담독소가 그냥 엄청 끼치는 게 많네요. 저는 5개 정도 돼요. 아니, 한 4개 정도까지는 경증이라고 보셔야 되고 경증. 5개에서 9개까지는 아주 심하다고 보셔야 되고 그게 넘어간다. 그럼 반드시 빨리 치료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4개까지는 그나마 좀 생활도 봐줄 수가 있는데 네. 5개는 넘어가면은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나 보시죠. 저는 이제 치료 대상이네요. 5개. 맞아요. 간당간당하게 걸렸네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뭐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실 저도 5개지만 그렇게 불편하다라고 느끼진 않았지만 두면은 큰 병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병은 서서히 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럼 감당되기 전에 네. 감당이 될 때 네, 그렇죠.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예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방을 하긴 이제 평소에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항상 본인이 체기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체기에 대해서 잘 인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체기를 잘 인지를 해서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위화장애 그 담증 여부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이 혹시 나쁜 식생활 습관이 있지 않는가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서 먼저 환자분들이 오래 씹으셔야 됩니다. 40분 이상 오래 씹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화는 위하가 장만 시켜주는데 하는데 이 구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에서부터 충분히 씹어진 게 필요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데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이나 콩밥이나 현미밥 이런 거 먹는 거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질수록 진밥 먹어서 진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질기해서 밥을 드시면 소화가 잘 되니까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좋은 식재료 드셔야 되고 소박한 식사. 소박하게.
소박하게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한식 드세요. 한식. 예, 양식 이런 거 드지 말고 한식 드시도록 하시고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식이 중요하고 수면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자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식후에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소화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적절한 운동이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산보 같은 거 하시는 게 되게 좋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체하지 않게 되고 체하지 않게 되면 담독소 생기지 않게 되고 담즙도 안 생길 것이고 따라서 위와 장이 건강해질 것이고 전신질환도 생기지 않게 되겠죠. 선순환이네요. 예. 네.